안녕하십니까. 스바 천일교도 천일법문 제60회차 석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요, 중단관공인 신중불공의 타계 예참에 대해 살펴보았고, 오늘은 법요집 418페이지 신중불공의 보공양지는 또 보회양지는 그리고 반야심경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보공양지는 널리 부족함이 없이 풍성하게 많은 공양 올리는 지는 옴 하하이나 삼바바바하이라 옴 반드시 오늘부터 금강같은 지혜를 실천하여 깨달음을 이루겠나이다. 다음은 신중불교에 올리는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보회양 진언인데요. 보회양 진언 신중들께 올리는 공양의 모든 공덕을 널리 회양하는 진언 옴 삼마이라 삼마라미 만나 아사라 마자가라바움 살피고 살피어 주십시오. 반드시 번뇌를 꺼내어 큰 법륜에 수레바퀴를 굴리겠나이다. 다음은 신중들과 다 함께 온이 공한 이치를 깨달아서 전덕에 이르자고 하는 반야심경인데요. 마하반야바라밀라심경과 한자제보살행심 반야바라밀라시조견오 개공도 일체고의 관자제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라를 행할 때에 온이다 공한 것을 비추어 보시고 일체의 고에게서 벗어났느니라. 사리자색 부리공 공부이색색 즉시 공즉시색 수상행식력 부여시사리 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곧 색과 다르지 않아 색이 곧 공이고 공이고 색이요 수상행식도 이와 같느니 사리자 시제보 공상물 생물 멸불구 부정부정불감 사리자여이 모든 법의 공한 모양은 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으며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하시고 공중 무생 무수상행식 무한이비슬시니 무색성량 미촉법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눈기코여 몸뜻 또 없고 색, 소리, 냄새, 맛, 감촉법도 없고 눈의 세계도 없고 내지의식의 세계도 없으며 무무명령 무무명진 내지 무노사영 무노사진 무고진멸도 무영무등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함도 없고 늙고 죽음도 없고 늙고 죽음이 다함도 없고 고진멸도도 없고 지혜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느니라 이 모소득 고보리설 다의 반야 바라 밀다고 이 신문가에 얻을 것이 없으므로 보리설 다는 반야 바라 밀다에 의지하여 마음에 걸림을 없애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이치를 깨닫기를 기원 드리면서 스바 천일기도 천일법문 제 60회차 자 서일 봅니다.